자, 이제 부품들이 다 왔으니 컴퓨터를 조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컴퓨터를 조립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는 형님의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제이TV 구독 플리즈. HDMI 단자, DP 단자인데 요게 모니터에서 지원해주긴 해야 돼. 안 그러면 젠더가 있어야 되고. 하나, 둘, 세 개, 세 개도 할 수 있고. 여러분, 예전에 보셨던 형님입니다. 예전에. 안녕하세요. 그때 무슨 튀김이었죠? 음료수 튀김. 음료수 튀김 드셨던 형이에요. 형님, 경력이 어떻게 되시죠? 컴퓨터에 대한 경력이? 컴퓨터는 98, 아니,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했기 때문에. 네. 고등학교 95년부터 했네요. 그 용산에서 근무. 용산에서 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했지. 네, 용산에서 컴퓨터 딜러로도 활동을 하셨습니다. 전문가예요. 이렇게 하니까 되게 막 뻘쭘하고 좋네요. 네. 아, 근데 좋은 거 잘 샀어. 야, 이쁘다. 제가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좀 이번에 기회로 좀 컴퓨터 조립하는 거 좀 배우려고. 그렇지. 여기가 CPU 자리, 여기가 네. VGA, 네. 그다음에 이제 램, 램 소켓인데 색깔이 두 개지. 네. 여기 여기 맞추는 게 좋다 그래. 여기 여기. 간단하지 않네요. 네, 마사라고 똑같아. 그냥 해보면 나중에는 이제 알게 되는. 짠, 짠. 들어와라. 오, 들어왔다. 표준인 거지 지금. 하드 여기 두 개 잡혔다 지금. 500기가, 320기가 잡혀 있는 상태고. VGA 카드. 원래 쓰던 메인 컴퓨터가 이제 부 컴퓨터가 됩니다. 파워랑 쿨러랑 그리고 그래픽 카드. 그렇지, 그래픽 카드. 네. 이렇게 세 개가 원래 메인 컴보다 살짝 좋아졌고, 아쉽게도 램이 8기가 8기가 해서 16기가를 만들라 그랬는데 버전이 안 맞아요. 그래서 나중에 뭐 사서 끼면 되니까 아쉽지만 그래도 컴퓨터가 좋아졌습니다. 네. 아, 그리고 아쉬운 게 한 가지 더 있어요. SSD를 사놨는데 얘가 지원을 안 해서 못 껴요. 사놓고. 아쉽게도. 그래서 당장은 아니지만 한두 달 있다가 메인보드를 하나 구매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램도 똑같은. 내가 보기엔 컴퓨터 한 대를 새로 살 것 같은데? 정이 들어서 조금 더 써야 될 것 같아. 정이 들어서? 정이 들었구나. 그동안 작업하고 동고동락 했으니 고생 많았지. 고시오, 고시형 컴퓨터. 그래서 돈을 조금만 더 드리면은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 당장에서 빡 질러버리면 후회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 한 달 정도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냥 쓰고. 업그레이드는 끝났습니다. 네. 아, 수고하셨습니다. 둘만 어떻게 한번 보내드릴게.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파티션을 만든 거야. 하나짜리를 두 개로 나눠버린 거 그래? 그럼 얘가 이제 변화가 생길 거야. 오케이. 자, 여러분, 이렇게 1번 아니, 컴퓨터 그리고 2번 컴퓨터 두 개의 PC가 조립이 완료가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형님. 아, 고생하셨어요. 아, 아니야, 이거 생각보다 빨리 끝났어야 되는데. 아니요, 수고하셨어요. 일단은 그러면 며칠 후에 제가 프로그램이나 그런 거 다 설치해보고 컴퓨터를 또 제자리에 다 설치를 한 다음에 사용기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아, 수고했어. 뿅. 자, 이제 컴퓨터를 본격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게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됐구만. 됐어요. 네, 여러분, 이렇게 저의 컴퓨터 두 대의 업그레이드를 모두 마쳤습니다. 자, 그럼 보러 가실까요?
네, 여기 있는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메인으로 항상 사용하게 될 컴퓨터가 될 거고요. 예전에 1번 컴퓨터와 사양을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네, 여기 보이시는 바로 이 화면이 저의 새로워진 메인 컴퓨터의 사양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컴퓨터의 중앙 처리 장치 CPU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는 i5 6세대의 CPU를 사용을 했지만 지금은 i7 7세대로 바뀌었습니다. 다음으로 램 같은 경우에는 16기가 DDR4 제품으로 예전에 쓰던 8기가짜리 램보다 성능이 더 향상이 되었고요. 그래픽카드는 이전에 GTX 750 1기가짜리 제품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GeForce GTX 1050 Ti 4기가짜리 제품으로 성능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컴퓨터에는 삼성의 250GB짜리 SSD 960 EVO 제품을 장착을 시켜놨고요. 하드디스크는 이전 컴퓨터에 달려있던 500GB짜리와 그리고 집에서 굴러다니던 320GB짜리 하나를 더해서 총 820GB를 만들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저의 업그레이드 완료된 메인 컴퓨터의 사양이었습니다. 네, 상당히 많이 좋아졌죠. 사실 예전에도 살짝 불편하긴 했지만 그래도 잘 사용을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사양이 훨씬 좋아졌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작업할 때 효율이나 시간이 조금 더 빨라질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컴퓨터가 여기 이제 방음부스 안에다가 설치를 해놨습니다. 이게 이제 예전에 쓰던 1번 컴퓨터죠. 자, 그럼 이 컴퓨터 역시 예전의 보조 컴퓨터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쓰던 컴퓨터들의 좋은 부품들만 모았죠. 그래서 CPU 같은 경우에는 i5 6세대 제품으로 이전에 보조 컴퓨터에서 사용하던 i5 3세대 제품보다 살짝 좋아졌고요. 램과 그래픽카드는 이전에 보조 컴퓨터에서 사용하던 8GB짜리 램 그리고 GeForce GTX 660 2GB짜리 제품 이렇게 두 개를 그대로 사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SSD는 120GB, 하드디스크는 1TB짜리 한 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 사양으로 이 컴퓨터를 한두 달 정도 더 사용을 하고 나중에 메인보드와 8GB짜리 램 하나를 더 구입을 해서 이번에 사놓고 장착을 못했던 250GB짜리 SSD도 장착을 하고 조금 더 컴퓨터의 사양을 올릴 계획입니다. 아, 보조 컴퓨터라고는 했지만 제가 뭐 신기루 같은 컨텐츠나 아니면 더빙 컨텐츠 할 때는 여기서 편집을 할 계획입니다. 네, 이렇게 컴퓨터 두 대가 다 좋아졌는데 아직은 사용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양이 좋아진 것만 알고 아직 체감은 해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며칠 동안 한번 편집을 하면서 써보고 어떤 느낌인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 일단 제가 바뀐 이 메인 컴퓨터로 지금 동영상 한 편의 작업을 거의 끝냈는데 뭐 단 한 번도 막 딱딱딱딱 이렇게 끊기거나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다운이 되거나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신세계를 경험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만족스럽고요. 일단 인코딩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12분 16초짜리 동영상이에요. 보통 이 정도 길이에 막 효과 많이 집어넣고 막 프레임 많이 쓰고 이러면은 보통은 무조건 1시간 이상이거든요. 1시간 이상에서 좀 길게 걸리면은 1시간 반까지도 걸리는 경우가 있었는데 어디 한번 봅시다잉. 네, 보시면은 머큐리 재생 엔진 GPU 가속 이렇게 있습니다. 자, 과연 얼마나 걸릴까요? 보통 여기 남은 시간에 항상 1시간 이상 찍혔어요, 여기에. 자, 일단, 오! 40분, 30분, 20분, 오! 오, 뭐야, 20분, 20분 밑으로 떨어졌어. 우와, 겁나 빠르다, 진짜. 대박이다.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속도고, 처음 보는 속도예요. 지금 남은 시간 10분, 오! 지금 시간이 10시 48분인데 언제 완료가 되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 만에 인코딩이 끝나요. 오, 거의 끝났어. 거의 끝났어. 5, 4, 3, 2, 1, 땡. 10분도 안 돼서 끝났어요. 끝났어요. 완료. 완료. 10시 57분이에요. 57분? 와, 이 동영상 12분짜리 동영상이
9분 만에 끝났어요. 9분 만에. 이거는 진짜 기록이에요. 원래는 무조건 1시간은 봤어야 됐어요. 컴퓨터가 안 좋으니까. 신세계를 경험했습니다. 우후!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준다. 역시나 밥을 한 술 크게 떠서 한 입 먹어주면 10시 17분입니다. 아, 아침이에요. 어제 저녁 때부터 시작했는데. 자, 신기루는 보시면은 요거 뭐야? 작업이 굉장히 많죠. 이제 오디오도 다 더빙을 따서 오디오 트랙도 많고 비디오 트랙도, 아 이건 자막 때문에 좀 많은 건데 아무튼 비디오 트랙도 9개입니다. 그렇다 함은 이 프로젝트 파일이 꽤 무겁다는 소리예요. 자, 이거를 이제 렌더링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얼마나 걸릴지. 신기루 콘텐츠는 항상 파일이 무겁다 보니까 항상 1시간 반 이상은 봤어요. 남은 시간 1시간, 1시간에서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갈지. 36분, 35분, 34분, 33분, 32분, 오! 야, 그래픽카드 하나 바뀌었는데 10시 34분 시작이거든요? 지금 35분입니다. 언제쯤 끝나는지 이따가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뿅! 네, 여러분 벌써 끝났어요. 지금 11시거든요? 이제 11시인데 벌써 끝났어? 저 좀 걸릴 줄 알고 좀 이따 왔는데 두 번째 컴퓨터 마저 예전에 쓰던 메인 컴퓨터의 사양보다 월등하게 좋아진 기분입니다. 일단 편집하면서도 막 끊기거나 그런 게 살짝은 있었어요, 얘는. 근데 예전만큼 심하지는 않았고 굉장히 편하게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인코딩이 엄청나게 빨라졌네요. 네, 앞으로 이 두 대의 컴퓨터로 또 열심히 동영상을 만들고 편집하고 업로드하고 일단 컴퓨터가 좋아졌다는 건 작업 환경이 그만큼 좋아졌다는 거니까 굉장히 뭔가 마음이 편해지네요. 자, 그럼 다음에 더욱더 재미있는 동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군들 안녕히 계시게.